성수대로 구독자 여러분, 또 지금 동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왔네요, 제가. 예,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저번에 오실 때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들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그런 메가톤급의 파고로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데, 근데 보수 언론에서만 이거를 마치 무슨 그 아주 지역적인 그 정치 공작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형편없는 사건인지 좀 교육감님께서 피해자를 대표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이 국정원이라는 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남몰래 정보를 수집하라는 데예요. 네. 이거 원래 남몰래 남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사실 인권 침해거든요. 개인 정보 권 침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 건데.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가 안보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라. 예. 그런데 국가 안보하고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순간부터 네. 전혀 국정원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찰한 사실이 백일천하에 드러났고요. 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공공연한 비밀이 제일 무서운 비밀이에요. 그렇죠. 공공연한 비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엄격하게는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이 공식 당국이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공식 당국이 한번 확인을 해주면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난 거니까 별 볼일 없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 공공연한 비밀이 제일 무서운 비밀이라는 건 그 관련 사실이 공식 당국에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 먹어요. 그렇죠. 다 아는 거였지만 그게 확인됐을 때 느끼는 참담함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이 그런 국면이죠. 어떻게 보면 뭐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전원 사찰해라. 이것도 MB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에다 요청한 거거든요. 예, 충격이죠. 거기 언어를 보면은 VIP 통치 협력, 국회 견제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 전원, 여야 국회의원 전원인데요. 예. 이게 지금 여야 국회의원 전원하니까 딱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선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장 둘이 있어요. 예. 국회 상임위원장 10명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라는 것은 그때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니까요. 예. 친이파 국회의원 말고 친박계가 있는 거예요. 친박계도 있죠. 여당 내 야당이죠. 예. 말하자면.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사찰 대상이 됐다는 거고 예. 그 사찰 정보에 보면은 우리가 국세청, 검찰, 경찰을 다 동원해서 얻은 정보들을 너희들한테 제공할 테니 예. 너희들이 이걸 갖고 업데이트를 해다오. 리스트를 만들고 업데이트를 해라. 이게 되게 소름 돋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리 정보죠. 예. 탈세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의혹. 주로 이제 뇌물 의혹 뭐 이런 거겠죠. 정치자금 의혹. 이런 정보들 다 카더라. 또 뭐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문제, 불륜이라든가, 예, 예, 뭐 그런 것들 이제 많이들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걸 공식적으로 아무튼 요청한 거거든요. 청와대가 해서, 그렇죠,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한테 이걸 요청이라기보다 이거는 명령을 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예, 청와대는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데가 사실 청와대의 직속. 그렇지. 기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예,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예, 직속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게 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하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조사한 걸로만 끝나면은 그나마 좀 분통이 덜 터져요. 여기서 그 보고를 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MB의 민정 정무수석실과 총리실까지 보고를 했어요. 보고서를 배포를 했어. 원래 총리실에. 총리실은 보고한 라인이 아니래요.
근데 아, 당연히 저는... 아니죠. 저쪽은 총리실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행정부의 수반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은 청와대 뭐 이런 식으로 봐야지 서로가 또 이렇게 당정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정청이지. 어? 그래서 그 정부한테 이걸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움직인다는 거야. 네. 이건 무시무시한 거야. 행정부라고 하는 거는 경찰, 검찰이 다 들어가 있잖아. 다 들어가 있죠. 법무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있죠. 청와대가 자기 직속기관인 국정원한테 시켜서 사찰을 한 다음에 국정원은 액션 플랜까지 제공해요. 저 뭐 경찰한테 이런 거 시키고요. 검찰한테 이런 거 시키고요. 언론한테 이런 거 시키고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총리실에서 받아갖고 밑으로 뿌리는 거야. 네. 이거 독재 아닙니까? 이건 그냥 권위주의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글쎄 뭐 아무튼 MB 정권의 실세들이 펄쩍펄쩍 뛰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예. 불법 사찰 한 적 없다고. 예, 자기는 관련 없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가 드러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얼굴이 두꺼운 건데요. 예. 아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확인이 100% 된 건 아닌데 지금 저것도요. 예. 저게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뭔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국회 예. 정보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 날 열렸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 규모가 2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찰당한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한 20만 건이 있다고. 20만 건이 있고 2만 명. 대략 사람으로 보면은 2만 명. 한 1인당 10건 정도 있었다고 보면 네.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전모를 밝히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내나라 네팔 시민행동은 끊임없이 네. 이걸 언제까지 한 사람이 신청을 내서 질끔질끔 내놓게 하냐. 일단 국민들은 전모를 알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 지난 국정원 60년 흑역사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네. 그 60년 국정 흑역사, 정치 사찰, 그 불법 사찰의 흑역사를 청산하려면 정권별 연도별로 도대체 몇 명의 요원이 몇 명을 대상으로 매년 몇 건 정도의 정보 문건을 생산했는지는 그냥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조사하면.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에는 개인 정보 파일의 내용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규모와 기재를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 대상 중에 몇 명에 대해서는 미행을 붙였고 몇 명은 예. 보충을 했다. 예.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명에 대해서는 공작을 아예 시켰다.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예. 뭐 심리전을 수행했다든가 예, 예.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심리전 대상은 연도별로 몇 명씩이었다. 예. 이제 국가안보와 무관한 경우 무관한 걸로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서훈 국정원장의 취임 일성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예. 딱 그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 정보 수집 부서 두 개를 국 두 개를 없었죠. 7, 8, 9기였나 예. 뭐 6, 7, 9기였나 전 모르겠는데 그 두 개를 폐쇄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직원들을 다 재배치했거든요. 그러면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는 국가안보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예. 국가안보하고 연관이 없는 일반 정치인서부터 법조인, 예. 뭐 문화예술인까지 예. 경제인은 물론이고 여기 다 지금 사찰하는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 그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정도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지금 현재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아주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 밑에는 엄청난 대규모 사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는 탄핵 시점에까지 계속 그 총리실에 보고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황교안 그 전 총리 그 권한대행도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실 얘기가 나오고 총리 권한대행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다 좀 시원스럽게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네. 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죠. 네. 그렇죠. 상식이죠.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죠. 예, 예. 예. 상식보다는 뭐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받는 당사자들이 예. 사실 펄펄 뛰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치? 그러면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그게 황교안이든 그게 박형준이든 그게 누구든. 예. 누구든. 보세요. 자, 대통령. MB죠. 네. 비서실장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뭐 등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원장과 뭐 몇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첫째, 불법 사찰 한 적 없다. 네. 그리고 제공받은 적 없다. 네. 아, 몰랐다. 몰랐다. 이거예요. 네. 간단히. 한 적 없다, 몰랐다. 이거고. 네. 그 다음에 제공 보니까 제공한 모양인데 나는 제공받은 바 없다. 아니 민정수석한테만 갔지. 네. 민정수석이 요청해서 민정수석실에는 간 것 같지만 난 정무수석이라서 나는 제공받은 바 없다. 없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네. 근데 세 번째는 솔직히 제공받았는데 네. 내가 너무 깨름칙해서 그냥 거들떠는 안 봤다. 뭐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참아 내 양심 활용도 안 했고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거 활용한 적 없다. 그래서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사실 죽일래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민정수석실에 가서 따졌다. 아니 도대체 우리 정권에서 지금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따졌다. 이거 하지 말자고. 예. 어느 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정치 사찰을 또 하냐고 야단을 쳤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이 정도면 양식이 있는 거지. 나 이 정도 얘기가 입에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바라신다. 네. 아,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그럼요. 당연하죠. 그 정도는 돼야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박형준. 박형준 난 모른다. 이렇게 끝났어요. 내 이름이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수신처에 말이죠. 예. 수신처가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 뭐 심지어 홍보기획관, 뭐 홍보기획관, 심지어 총리실도 있더라. 예. 지금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이게 지금 누구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 정보위 끝나고 나오는 얘기들인데 예. 누가 얘기했는지 얼만큼 확인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은 끊이지 않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뭉개고 있어야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묘하게 저 세가 저 정무수석도 했고 홍보기획관도 했고 사회특보도 했잖아요. 예. 그 정말 그 사람은 부산시장 후보는,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이죠. 그죠. 예. 그 박형준 그 예비 후보는 정말 MB 시절의 실세죠. 실세죠. 누가 봐도 굉장히 인상도 좋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사실은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였습니다. 예전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그때 많이 그랬으니까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지식인이잖아요. 네. 비판적 지식인 측면도 많이 있던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그냥 모른다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른다만 하면 안 되죠. 부책임한 거죠, 정말. 우선은 내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이런 정권에 실세로 일원으로 몸담고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렇지. 이 정도 얘기는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기본이지, 그게. 난 부산시장 출마를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 너무 어이가 없어. 자, 솔직히 말해서, 우상호 후보가 나는 박원순을 계승하겠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2차 갈고, 뭐, 줄죄를 졌다 이러면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엄청나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나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을 너무 존경했고, 동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을 뒤를 잇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죄라면, 그러면 도대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사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은, 20만 건. 지금 불이익은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약점 잡고 막 흔들고.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국가권력을 위해서 저질러놓고 나와가지고
나 또 부산시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 그 사람을 사퇴하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조금 구별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네. 저 공공재니까 네. 그 의견의 영역과 네. 아직 사실의 영역과 네. 가치 평가의 영역 이런 거 좀 다 구별해서 보면 그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 의심을 강하게 갖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이거 시민들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정보, 네. 그 중에는 비리 정보를 포함시키라고 아예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가질까요? 자, 민정수석은요, 안 그래도 경찰에서 올라오고, 검찰에서 올라오고, 그렇죠. 다 올라오고 다 있어요. 올라오고. 네. 네. 근데 이게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정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민정수석은 인물 검증할 때밖에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걸 국회의원 정보는 누가 쓰는 겁니까?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직책이 뭐예요?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 당연히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은 MB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야 의원을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는 게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설득해야 돼 원래. 만나 설득하고 읍소하고 그렇죠. 읍소하고 네. 또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근데 거기에 이제 수틀린 정보가 딱 있는 거예요. 수틀리면 주머니 한번 네.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거든. 네. 아이고. 옛날 후보가 했던 식으로. 예, 예, 예. 에드가 후보가 예. 했던 식으로.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된 인물, 공적인 인물이 취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세가 있는 거죠. 그 자세는 일단은 명구스러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죠. 그 MB 정권이 했던 거죠. 일에 대한 명구스럽고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린 내가 설령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뀌질 않아요. 책임을 져야죠. 연대 책임을. 근데 그 연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는 제가 그건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할 게 없는 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정권에 적극 참여했던 일원, 두드러지게 참여했던 일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서 싹싹 빌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는 진짜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실 확인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본인이. 그럼 그렇죠. 수사를 요청해야죠. 오히려 네. 억울하니까 자기가 몰랐다고 네, 하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단지 몰랐다. 뭐 심지어 내가 저 알았으면 단두대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썰전에서. 네. 네. 그건 참. 그건 BBK가. BBK 얘기했던. 아, BBK였던가요? 단, 네. 그러니까 단, 그런 식의 어법은 참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최고강도의 부인이라는 뜻이지만 네. 거의 그 말 듣는 사람도 섬뜩하고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그건 아휴, 공인이 네.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이게 이 사찰이. 그냥 문건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피해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피해자 당사자. 박 교육감님도 사실상 그때 고초를 치르셨는데 그 고초가 이런 사찰과 무관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사찰의 어떤 결과물들이 활용이 됐다고 그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제 경우는 이제 심리전 대상으로 찍어서 예. 이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관제 시위 만들고 예. 관제 집회, 관제 광고, 관제 홍보, 관제 댓글 이런 것들을 그냥 광범위하게 진행시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 사건 같은 게 나자마자 저의 얘기는 완전히 묻히고 네. 그냥 국정원 정치 국정원의 그런 액션 플랜 있는 힘을 다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표현을 보면 있는 총 자원을 총 가동한다. 자원을 총 가동해서 자원을 총 가동해서 심리전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양동 작전을 수행한다 해갖고 다 일일이 깨알같이 써 있어요. 그 관련 네. 단체 이름까지 다 써 있거든요. 어떤 단체들을 이용해서 시위를 갖다 하겠다고 그렇죠. 우리 집 앞에서 시위하고 어떤 단체는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심지어 뭐 내 관까지 마련해 갖고 그 관에 얼굴 누군가 얼굴 닿는 거 있잖아요. 얼굴 부위 거기에 사진 크게 박아서 그걸 발로 짓밟습니다. 자, 그 진짜 만행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계획하에 다 짜여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유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소름 끼친다. 국가가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알았냐면 아 일부 또라이들이. 또라이들 그럼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돈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 돈지랄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과격한 어떤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권력이 국정원한테 사찰을 시켜. 국정원은 있지도 않는 썰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심리전을 해. 근데 그 심리전을 누굴 시켜서 하느냐? 이런 돈 받아가지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흠집내는 그런 양아치 몰입 애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도 있겠죠. 그런 몰입 애들한테 줘서 그들이 인터넷에서 막 썰을 퍼뜨리고 그치. 댓글을 막 거기다 막 조직적으로 달고 심지어는 집 앞에 몰려가서 관제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 그냥 죽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언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론에 협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 있고 그 언론이 나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협조를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했잖아요. 이게 언론입니까? 이제 뭐 피사실을 검찰이 이제 흘리니까 이제 그걸 받아 적잖아요. 받아쓰기. 받아쓰기 관행이 너무 강해서 검찰의 피사실 공표는 이제 사실은 재판을 불공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잖아요. 그렇죠. 미리 죄인을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검찰, 정치검찰, 정치국정원의 쌍끌이 여론몰이 작전에 의해서 영장이 떨어지고 보석도 거부당하고 처음엔 그랬던 거죠. 그랬다가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아니네 판사들이 완전히 알게 돼서 제가 벌금 받고 풀린 거잖아요. 이렇게 무수한 잘못들이 계속 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권 바뀌면은 또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나서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지금 이제 과거 청산에서 인적 청산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 청산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인적 청산이 될까봐 한사코 가리는 거잖아요. 지금 국정원도요. 지금 우리한테 이제 115건인가가 공개됐거든요. 그 사람은 한 23명인가, 뭐 20명 정도 되고요. 총 115건인가가 공개됐는데 이게 전원 다 원세훈 국정원 맞아요.만 한정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국정원에 정보 공개 신청을 내면서 원세훈 국정원 때 것만 주세요라고 했느냐? 그러지 않았죠. 뭐 저 멀리는 박정희 중앙정보부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안기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는 국정원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찰 정보를 다 내놔라. 대부분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연간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직책을 밝혔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의 유족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노회찬 의원은 2002년인가 뭐 몇 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을 하잖아요. 그 저 비례대표제 도입되고 나서. 그 전에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아니 얼마나? 그러면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라는 이력을 보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시절에 국정원이 사찰을 한 자료를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거 전혀 안 내주고 자 그럼 왜 박근혜 거를 안 내주느냐? 박근혜 거는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거든. 원세훈 거는 공소시효가 대체로 다 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문제인데, 자, 우리도 역지사지를 해보면 나쁜 짓을 하고서도 덜 처벌받고 싶은 것,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뭐 실무자들이야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원래 과거 청산의 법적 원칙 중에는 이런 변명 핑계를 받지 말라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가혹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진실 규명 협력 조건부 면책을 해줘야 돼요. 실무자들은. 아,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니들이 있는 대로 다 불어. 그렇지. 그러면 니들은 살려줄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잘 불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역할까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내부 제보자로 인정해 줄게. 대접해 줄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해라 이거. 그 기간 넘어서면 너희는 전부 다 죽는다. 이러면 와서 불 거 아니에요. 그러죠. 더군다나 왜냐면 밑에 있는 사람일수록 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위에서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시켰어요라고. 또 위에서 시킨 거잖아 솔직히. 지금 여기 내용들 보니까 그 밑에 국정원들 진짜 정의 요원들은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까라면 까 죽고 싶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그럼 국장 새끼가 잡혀 들어가야지. 그럼 국장들은 오히려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짓거리 하고. 하태경한테 줄려가지고 지금 하태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DJ도 사찰했다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신종 선거 개입이다. 무슨 선거 개입을 2017년부터 하냐? 이 엑스들아. 2017년부터 곽규혁감이 이거 하셨어. 솔직히 언론이 주목도 안 할 때부터. 맞아.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야, 니들 좀 선거 개입 그렇게 좀 해봐. 2017년부터 한번. 조금 좀 낮추시고. 아, 진짜로. 예. 저 우리가 2017년 10월 달에 내 나라 내 파일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00명 가까이 조직해서 청구한 게 12월이었고요. 그리고 3년 만에 국정원이 전부 다 일괄 기각하는 바람에 4명이 명진 스님, 저, 박재동 하백, 김인국 신부 4분이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그게 1심, 2심, 3심을 거쳤잖아요. 왜냐면 국정원이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설 포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걸려서 작년 2020년 11월 13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제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뭐 정보 공개 TF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그렇죠. 판결이 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11월 말쯤 돼서 1차 공개를 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하고 박재동 화백에 대한 문건을 30 몇 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8분을 다시 모았어요. 아주 저명 인사들로. 그래서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 이소선 여사, 또 저 노회찬 의원이 네 분의 유족들이 포함해서? 이분들 포함해서 18분이에요. 그중에는 뭐 김성환 교육감도 있고 이재명 도지사도 있고 다 있으셨어요. 그 문성근 배우라든가 이준동 영화 제작자라든가 해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로 주로 했어요. 이 여기에 따른 2차 공개가 지난 1월 한 달 전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김승환 교육감한테 준 문건인데 근데 김승환 교육감한테 준 문건에 왜 이 내용이 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제가 김성환 교육감한테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대리인으로 받는 거지 뭐 그 내용을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바로 받자마자 이제 다 보내드리는데 김성환 교육감은 제 친구니까 전화를 해서 뭐 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다 삭제해가지고. 예. 그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러면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서 보내줬는데 보니까 첫 페이지에 대여가 있는 거예요. 대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비리 정보 포함해갖고 신상 정보를 요청, 당원에 요청했다. 당원에. 우리 국정원에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서 국세청, 검찰 뭐 이런 거
이 정보들을 제공할 테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예. 있는 거예요. 이게 김성환 교육감은 자기 얘기를 찾는 거야. 자기 꿈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넘어간 거야. 거야. 예, 예. 아, 이건 뭐 내 얘기도 아니네 하면서 아니, 넘어간 거야. 예. 그걸 그 양반이 봤으면 뭐 정말 재밌었을 텐데 그래갖고 이건 정말 뜻밖의 건진 거예요. 뜻밖의 대열을. 뜻밖의 대열을 진짜 낚은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예. 이거를 선거 개입이라고 진짜. 공작이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게 1월 중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밖에 안 된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공범들이니까 이들이. 아니 나중에 이제 이게 이게 역시 이제 참 정치라는 게 묘해서 이런 정당이 관심을 갖고 또 선거와 연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게 되면. 이러면 이제 이게 불이 붙게 돼 있거든. 아니, 솔직히요. 근데 이거는 나는 후보 검증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솔직히 박형준이 욕심을 안 냈으면 네. 이렇게까지 사람이 관심 없이 그냥 또 외로운 투쟁을 계속 하셨을지도 몰라. 네. 근데 박형준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치. 그게 확 붉어지는 거야. 네, 그럼 니들이 선거를 개입 망치고 있는 거야. 이 돌팅이들아. 박형준을 왜 내놓니? 이 돌팅이들아. 니들이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야지. 이현주를 내놓든지 해야지 차라리. 아유, 지금 그래서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우리 사실은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을 잠깐만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네. 미스터 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강노현 네. 교육감님을 위해서 네 맞아요 피부를 이렇게 탱탱하게 만드는 이너 뷰티 아 그래요? 네, 얼굴을 네. 하얗게 만들고 피부가 차오르게 만드는 이너 뷰티 세제입니다. 요거 하나 드십시오. 아 그래요? 요거 하루 한 알이면은 예. 이게 이 안에 여기 드릴까요? 자. 이 안에 라이코펜 그러니까 원래 그 토마토에 많다는 라이코펜 있잖아요. 라이코펜이 무려 7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700mg 이걸 토마토를 갖다가 이거는 뭐 한 서너 개 이상 먹어야지만 700ml 가까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마토에 있는 성분을 하루 필요한 토마토에 있는 성분을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비타민 C 그리고 엘라스틴, 엘시스테인. 그러면 이거는 그 콜라겐들이고 단백질이거든요.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기다기보다 이제 피부를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요게 이제 3주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먹고 나면 저 최유한 씨의 저 낯빛이 제 낯빛으로 맨날 비교가 그렇지, 네. 그렇게 돼. 저렇게 가무잡잡한 낯빛이 저처럼 이렇게 밝아지는 여러분 차이 안 나는데 얼굴 저 빨간 것 봐. 하긴 저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매일같이 먹거든. 바뀔 수밖에 없지. 매일같이는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두 번 먹어요. 일주일에 두 번? 예, 두 번 광고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 근데 사실 저희 아내한테 네. 이제 이거를 사서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 예. 확실히 조금 달라요. 것 같아요. 네. 특히 여자분들이 그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그래서 장효윤 아나운서가 네. 늘 맞아요. 애용하고 있는 네. 그런 상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방송가에 소문났습니다. 미스터 필 플러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 안에 꽉 차 있는 이 영양 성분이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 동안이잖아요. 동안 피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솔직히 이 사찰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선거 개입이다 공작이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비등비등한 정치 공방으로 치부를 하잖아요. 이 상황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네.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아마 저 그 정치 사찰이나 민간 감시를 과거 청산해야 된다 네. 하는데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럼요. 이건 뭐 여야가 갈릴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가 갈등할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그럼요. 반드시 과거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전모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전모 공개. 예. 두 번째로는 본인 공개를 해줘야죠. 그렇죠? 두 번째 본인 공개. 예, 이건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네. 사실 본인들이 아는 거 딱 봐서 있으면 저 신청을 유도해서라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실 규명 협력부 예. 면체 예. 같은 걸 포함해서 이 진실에 기반해서 정의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실 공개 면책. 네. 그런 게 필요하고 이제 이거 약간 기념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아, 국가의 그렇죠. 기억 의무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뭐 그런 심리전 문건 같은 거를 예.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전시하라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 경계를 삼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저는 전모 공개라는 게 아까 국정원 흑역사 60년을 다 공개하는데 우리는 비교적 자신이 있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조금 있었고 노무현 정부 훨씬 더 작았을 거라고 보고요. 거의 네.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설령 뭐가 나와도 네. 겁낼 거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정부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우리가 뭐 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요. 네. 서훈 국정원장의 취임 일성으로 해체하고 봉인하고 다 필요한 작업을 했잖아요. 이제 출입 금지시키고 네. 다 했는데 아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실무 조직에서는 101가지 이유로 딴짓을 할 수가 있는 예, 조직이에요. 아니 지들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명박 당선인이 생기자 노 대통령 일가를 사찰하는 사찰하고, 집단 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뭐 원장이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다 이 진상 규명에 협력하면 돼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 나올 게 없을 거고 예. 노무현 정부도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거의 없을 그렇죠. 거라고 보고요. 김대중 정부 뭐. 얼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낮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사라진 것을 이명박근혜 정부가 확 살려놨다. 확 살려놓았다는 반동이라는 예.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다 털고 가야죠. 이제는. 예, 그럼요. 이걸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론만 계산하고 예. 할 일은 전혀 아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확실한 공개 예.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책임. 인적 청산까지 포함한 책임 그렇지만 그거를 일정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 정치적인 시기 따지고 뭐 어쩌고 이러면은 더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불거졌으니까 제대로 끝까지 흑역사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수대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쌍김시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가겠습니다.